이번에는 우리가 이제 그 본격적으로 머신러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머신러닝의 이제 그 베이직을 배우고 이제 오늘 이후로는 이제 화학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화학 데이터를 머신러닝, 소위 말하는 머신러닝 아니면 뭐 인공지능 이런 방법들과 접목을 해서 어떤 이제 예측을 하는 어떤 여러분만의 모델을 만들어 보고요. 이제 다양한 뭐 여러 가지 통계적 모델에 대해서 배우고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화학적인 데이터에 대해서 예측 모델을 만들어 보는 그런 이제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그 여러분들만의 어떤 모델을 만들 수 있게 되면은 그러니까 이 수업을 이제 듣고 나면은 저희 목표는 이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만의 어떤 간단한 그 머신러닝 모델을 만들고 꼭 화학적인 데이터뿐만 아니더라도 이제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데이터를 이용을 해서 여러분들 나름의 예측 모델들을 만들 수 있고 조금 데이터 기반의 어떤 사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익숙해졌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처음에는 조금 익숙치 않아서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도 있지만은 조금씩 따라오다 보면은 그 모델을 만드는 게 생각보다는 또뭐 그렇게 어렵지 않구나. 그리고 이제 요즘 얘기하는 기계학습, 머신러닝이나 AI라는 것이 막 그렇게 어렵지만은 않구나라는 것을 네, 조금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런 생각을 네, 가지게 하는 것이 이제 저희 목표고요. 자, 그럼 일단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머신러닝 어프로치라고 하는 것은 기계학습이라고 하는데요. 사실은 이제 머신러닝이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최근에 많이 사용되는 이제 인공지능이란 말과 좀뭐 혼용해서 사용되기도 하고요. 사실은 그렇게 이렇게 깔끔하게 분리가 되는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어떤 사람들은 학자들은 머신러닝이라고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인공지능이라고도 부르기도 하는데요. 자, 일단 이번 수업에서는 머신러닝으로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이라고 하는 것은 데이터로부터 새로운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는 알고리즘을 총괄적으로 뜻하는 용어가 됩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머신러닝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작업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첫 번째가 classification. classification은 구분하는 거죠. 분류. 그 다음이 regression. regression은 이제 회귀라고 하는 것이고요. clustering. 클러스터링은 이제 군집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강의에서는 이제 화학 정보학에 많이 사용되는 대표적인 머신러닝 알고리즘에 대해서 몇 가지 알아보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그 데이터를 실제로 이제 만져보는, 사용해보는, 이제 트레이닝 시키는 그런 것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은 크게 우리가 이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supervised learning. supervise가 이제 감시하다 혹은 이제 감독하다라는 거잖아요. supervised learning. 이걸 이제 우리가 지도학습이라고 부르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을 비지도학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supervised learning에 크게 이제 classification, regression이 있는 것이고요. unsupervised learning은 사실 크게 봤을 때는 전부 다 이제 클러스터링이라는 것으로 우리가 이제 묶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머신러닝의 여러 가지 서브 필드들을 이렇게 이제 나누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또 이제 요런 이제 이 구분에서는 이제 supervised learning, unsupervised learning 그리고 이제 최근에는 이제 reinforcement learning이라는 것이 나오네요. reinforcement learning은 강화학습이라는 걸로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바로 게임 AI, 알파고를 만든 기반이 바로 reinforcement learning입니다. 그런데 reinforcement learning은 이번 시간에 다루기는 조금 이제 어드밴스드 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수업에서는 그 supervised learning과 unsupervised learning의 아주 기본적인 알고리즘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classification, regression, clustering의 개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데요. 자, classification이라고 하는 것은 구별하는 거죠. 구별하는 거. 구별하는 거는 이게 클래스 A냐, 클래스 B냐. 이렇게 이제 딱그 그룹이 있어서 그룹을 이렇게 딱 나누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요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제 이 어떤 데이터가 있을 때 이것을 이제 두 그룹으로 이렇게 딱 나누는데요. 이때는 이제 정답이 있는 경우입니다. 클래시피케이션은.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스팸 메일과 난 스팸 메일을 이렇게 나누는 것. 이런 것들이 바로 클래시피케이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메일이 들어왔을 때 얘가 스팸이냐 아니냐. 그죠? 아니면은 뭐 클래스 1, 클래스 2, 클래스 3. 아니면은 화학적으로 얘기하자면 분자가 왔을 때 이게 이제 친수성이냐 소수성이냐. 이렇게 클래스를 나눠서 클래스로 구별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고요. 그다음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은 리그레션은 회귀인데요. 회귀는 이제 정답을 어떤 숫자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이제 그 주택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 혹은 중고차의 가격을 예측하는 모델, 뭐 아니면은 이제 어떤 분자의 뭐 솔루빌리티를 예측하는 모델, 이런 모델들을 우리가 리그레션 모델이라고. 그러니까 리그레션은 어떤 숫자 하나를 예측하는 것을 우리가 회귀 리그레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이라고 하는 것은, 클러스터링은 정답이 없지만,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는데 이제 비슷한 것들끼리 모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클러스터링이라고 하게 됩니다. 그래서 데이터가 굉장히 많을 때, 데이터가 너무 많으면은 우리가 이제 복잡하잖아요, 그죠? 복잡해서 하나씩 일일이 내가 다 볼 수가 없을 때 그냥 크게 구분지어서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얘네들끼리 비슷하고 얘네들끼리 비슷하다 이러면은, 아, 데이터가 많지만은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은 우리가 그 전체 데이터를 조금 더 이해하기가 쉬워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클래시피케이션, 그 클러스터링이라고 부릅니다. 군집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지도학습과 비지도학습. 그래서 만약 여러분들이 이제 그 머신러닝에 관심이 좀 있어서 이제 계속해서 공부를 하다 보면은 이 슈퍼바이즈드 러닝과 언슈퍼바이즈드 러닝이라는 말을 자주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슈퍼바이즈드 러닝은 지도학습이라고 부르는데요. 지도학습의 목표는 이제 통계 모델이 정답을 예측할 수 있도록, 지도학습에는 정답이 있습니다. 정답이 있고 어떤 내가 만든 모델이 이 정답을 얼마나 맞추느냐를 가지고 이제 모델이 잘 됐다 안 됐다를 판단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unsupervised 비지도학습 모델은 이제 정답은 없습니다. 정답은 없지만 이제 많은 양의 데이터로부터 그 데이터의 대략적인 구조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뭐 이렇게 이제 디즈니 캐릭터들이 있을 때 얘네들을 구별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그래서 어떤 클러스터링 알고리즘에 넣으면은, 아, 오리들끼리 한 대 묶고 쥐와 토끼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아니면은 뭐 남자 캐릭터, 여자 캐릭터 이렇게 나눌 수도 있고요. 아니면 뭐 캐릭터의 색깔, 캐릭터가 이제 흰색인, 털이 흰색인 캐릭터와 까만색인 캐릭터 이렇게 나눌 수도 있죠. 그러니까 unsupervised learning은 정답은 없지만 이제 데이터의 유사성을 이용해서, 데이터 간의 유사성을 이용을 해서 그룹을 짓는 것을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supervised learning은 아까 얘기했지만 정답이 있을 텐데, supervised learning의 대표적인 방법들로는 decision tree, random forest, support vector machine, 그 다음에 neural network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 수업에서 가능하면은 요 방법들을 한번 이제 다뤄보려고 하고요. 네. 뉴럴 네트워크까지 다룰 수 있는 시간이 있을지는 한번 봐야겠지만요. 네. 자, 그 다음에 unsupervised learning이라고 하는 것은, unsupervised learning의 그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 principal component analysis라는 방법과 clustering algorithm이 있습니다. clustering algorithm. 그 다양한, 사실 clustering algorithm 안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법들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네,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CA,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와 이제 K-means 정도를 우리가 이제 본 수업 시간에 살펴보는 것이 목표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이 이제 머신 러닝 수업을 하기 위해서 머신 러닝 알고리즘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처음부터 짤 수는 없죠. 처음부터 바닥부터 짜려면은 너무 어렵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머신 러닝 요즘 워낙 유행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미 다 짜놓은 것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머신러닝을 위한 대표적인 라이브러리가 바로 scikit-learn이라고 하는 라이브러리입니다. 이제 머신러닝 좀 한다 그러면은 대부분 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이 scikit-learn이라는 라이브러리를 사용을 하고 있고요. 네. 그래서 머신러닝 in Python 돼 있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이클론이라는 사이트가 이제 사이클론 사이트를 우리가 찾아보면요. 네. 여기 cyclone.org라는 사이트에 가시면은 이렇게 이제 사이클론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받아보실 수가 여기 확인하실 수가 있고요. 그래서 방금 얘기했던 그 classification, regression, clustering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대표적으로 나와 있죠. Example들이 이렇게 나와 있고요. 그래서 classification의 경우에는 application, 그 classification의 그 응용에는 spam detection, 뭐 image recognition 이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regression 같은 경우에는 drug response, 뭐 stock prices 이런 것들, 그러니까 약물 반응 혹은 이제 뭐 주식 가격 뭐 이런 것들을 예측하는 그런 애플리케이션이 있을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클러스터링에는 이렇게 이제 그룹핑을 할 수가 있다. 그 외에 이제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그래서 이 사이클런은 여러분들이 이제 아주 손쉽게 설치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사이클런은 아주 손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사이클런 안에는 굉장히 많은 알고리즘들이 이미 이제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알고리즘이 복잡한 것들도 여러분들이 직접 구현하실 필요가 없고요. 이미 남들이 구현해 놓은 것을 내 데이터를 거기에다가 이제 적용시키는 방법만 알면은 여러분들이 손쉽게 사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사이클런의 문법이 굉장히 간단하고 이제 조금만 익히면은 굉장히 간단하고 사용하기 편합니다. 그러니까 주피터 노트북에서 몇 줄만 쓰면은 여러분들의 예측 모델, 여러분 자신의 고유한 예측 모델을 만들 수가 있기 때문에 네, 꼭 한번쯤 배워 놓으시면은 네, 도움이 되실 거고요. 그리고 이 사이클런 패키지는 뭐 워낙 이제 임플멘테이션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속도도 빠르기 때문에 이제 회사에서도 이제 실무에서 매우 많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여러분들 주피터 노트북에서는 콘다 인스톨 사이클런으로 설치가 가능합니다. 지금 이제 조금 있다가 우리가 주피터 노트북에서 살펴볼 거고요. 그래서 사이클런에 가시면은 여기 사이트에 가면은 튜토리얼 사이트가 있어요. 사이클런 튜토리얼. 여기 사이클런 튜토리얼 가시면은 여기에서 이제 머신 러닝 프로블럼 세팅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설명이 아주 친절하게 잘돼 있습니다. 이렇게 그 주피터 노트북에서 불러다가 이제 금방금방 할수 있도록 네. 그렇기 때문에 물론 약간의 영어의 압박이 있지만 네. 이 정도 영어는 여러분들 해석하실 수 있죠. 네. 그래서 좀더 혼자 이런 이제 머신 러닝에 대해서 이제 파보고 싶다 하면은 요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에 사이클런 안에 굉장히 많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이 들어 있는데 내 데이터 특성에 맞게 나의 그 예측 목적에 맞게 그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구하도록 이렇게 몇 가지 그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습니다. 플로우 차트가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익숙해지시면은 참고 삼아서 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일단은 머신러닝의 기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머신러닝의 기본은 바로 이제 데이터셋입니다. 데이터. 머신러닝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데이터가 있어요. 데이터셋에서 모든 것이 시작되고요. 데이터로부터 아까 얘기했지만 원하는 어떤 추론, 원하는 예측을 수행하는 것이 바로 머신러닝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 예측의 정확도는 좋은 데이터, 좋은 퀄리티, 좋은 질의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정확한 모델을 우리가 얻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머신을 학습시킬 때에는 우리의 그 어떤 모델을 학습시킬 때에는 전체 데이터를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으로 나누어서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앞으로 트레이닝 셋과 테스트 셋이라는 말이 굉장히 자주 나올 텐데요. 자, 트레이닝 셋은 말 그대로 모델을 트레이닝,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되겠습니다. 일종의 연습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 시험 공부를 할때 연습 문제를 풀잖아요. 그죠? 마찬가지로 이 컴퓨터 알고리즘이 어떤 것을 학습할 때 데이터로부터, 데이터를 봤더니,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는 A라는 클래스고,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는 B라는 클래스로 보통 이제 정의가 되고, 뭐 이러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데이터는 C라는 클래스다. 이런 것들을 이제 일단은 학습시킬 때 사용하는 데이터가 트레이닝 셋입니다. 그리고 테스트 셋은 이 학습이 제대로 됐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모델을 학습시킬 때 사용하지 않은 데이터,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에서 일부분을 떼놨다가 얘를 학습이 잘 됐는지 검증하는 데 사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여러분들이 이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 연습 문제에서 다 뭐 완전히 똑같이 내면은 변별력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연습 문제를 일종의 트레이닝 셋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여러분들한테 보여주지 않은, 학습시킬 때 보여주지 않은 데이터를 가지고 검증을 해야 제대로, 아, 얘가 학습을 제대로 했구나, 아니면 뭐 학습이 제대로 안 됐구나, 이런 것을 알 수가 있죠. 네. 그게 바로 이제 테스트 셋입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전체 데이터가 있을 때 뭐 한 10% 내지 20%는 따로 떼놨다가 이제 테스트 셋으로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트레이닝 셋이라고 하면은 모델을 학습할 때 사용한 데이터가 될 거고요. 테스트 셋은 학습할 때 보여주지 않은 셋이, 않은 데이터가 이제 테스트 셋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사용할 example 데이터는 아이리스 데이터라고 하는데요. 자, 아이리스는 붓꽃이라고 하는 꽃입니다. 붓꽃인데요. 이것은 이제 1936년도에 R.A. 피셔라고, 그 통계학의, 현대 통계학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이제 R.A. 피셔가 그 붓꽃의 품종을 나누기 위해서 꽃잎의 길이와 꽃잎과 꽃받침의 길이를 측정한 데이터입니다. 전체 150송이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고요.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통계 모델을 테스트하고 이렇게 비주얼라이즈 할 때 굉장히 많이 사용되는 굉장히 대표적인 예시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머신러닝 관련된 문헌을 앞으로 볼 일이 또 있다면은 자주 보게 될 데이터고요. 자, 이때 이제 가지고 있는 특징, 우리가 이제 꽃을 얘기를 할 때 머신러닝 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데이터의 특징이 있고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결과물, 아웃풋이 있습니다. 그래서 특징을 영어로 우리가 이제 feature라고 부르고요. 그 feature에는, 이 데이터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이 네 가지를 측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 네 가지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품종을 이제 우리가 구별하게 됩니다. 그 세 가지의 품종은 아이리스 세토사, 아이리스 버지컬러, 아이리스 버지니카. 네, 뭐 이렇게 이제 세 가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데이터셋은 실제로 열어보면 이제 영어로 되어 있는데요. 그 이제 세팔이 이제 꽃잎이고요. 네, 페탈이 꽃받침이라고 하네요. 네. 그래서 그 요거의 이제 길이와 너비, 길이와 너비를 가지고 이 세 가지 꽃 종류를 우리가 구별을 하게 될 겁니다. 그런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 아이리스 데이터는 워낙 이제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요. 그 사이킷럿 안에 이미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으로 넘어가서 우리 잠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주피터 노트북에서 우리가 이제 사실은 RDKit은 필요 없는데, 우리가 지금 이제 여기에서 제가 그냥 RDKit은 그 일단 불러왔고요. 자, 사이킷런 패키지를, 라이브러리를, 자, 일단은 불러와야 됩니다. 로드 임포트를 해야 됩니다. 사이킷런 패키지를 불러오고요. 자, 할 때는 자 임포트 sklearn이라고 치면은 사이킷런 라이브러리를 임포트하게 됩니다. 불러오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만일 여러분 컴퓨터에 이제 설치가 안돼 있다면은 에러 메시지가 나겠죠, 그죠? 에러 메시지가 나 있는데 그러면은 많이 했듯이 느낌표 conda install scikit-learn-y-q라는 옵션을 주고 실행을 시키면은 알아서 설치가 될 겁니다. 혹시 설치가 안 되면은 저에게 따로 문의를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여기를 이제 이렇게 설치를 하고 나면은 저는 이미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실행시키면은 이미 있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already installed라는 메시지가 뜰 겁니다. 그죠? 네. 하지만 여러분들 이제 설치가 안 돼 있으면은 쭉쭉쭉 네, 설치를 하게 되겠죠. 그리고 이제 사이킬러는 자체적으로 몇 가지 이제 유명한 데이터 셋들. 그러니까 그 테스트용으로, 예제용으로 이제 사람들이 많이 쓰는 데이터 셋들을 이미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 내로. 그래서 우리가 사용할 데이터 셋은 이제 아이리스 셋이니까요. 여기에서 이제 자, 아이리스 셋을 불러와 봅시다. 다운을 하고요. 네. 그래서 자, 데이터 세트 여기에서 이제 from sklearn import 데이터 셋. 자, 데이터 셋을 일단 임포트를 했어요. 네. 그래서 뭐 요 안에 이제 데이터 셋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고 싶으면은 dir이라는 걸 치면은 dir 명령을 주면은 이제 어떤 데이터가 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보면 캘리포니아 하우징 뭐 어쩌고 저쩌고 여기 있는 것들이 다 이미 이제 사람들이 예제로 많이 쓰는 데이터 셋들에 대한 셋들을 이제 불러오는 함수가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을 불러오는데요. 자, 일단은 아이리스 equal datasets.loadiris. 자, 요 라인을 실행을 시키고 아이리스 타입을 치면은 자, 타입 아이리스라고 하면은 자, 일단은 로드를 합시다. 로드를 하고요. 일단은 로드를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하면은 아이리스 데이터셋이 불러와졌습니다. 불러와졌고요. 그러면은 저 아이리스라는 변수 안에 뭐가 있는지 봅시다. 그래서 타입을 보면은 얘는 아, 사이킬런 안에 있는 어떤 사이킬런 자체의 어떤 클래스구나. 그래서 아이리스 이 아이리스라는 변수 안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면은 자, dir을 치면은 어떤 변수 혹은 어떤 클래스, 어떤 서브 모듈 안에 어떤 라이브러리 안에 사용 가능한 것들의 리스트를 보여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아이리스라는 변수 안에 어떤 것들이 들어있는가 이렇게 하면은 iris.disc descr이라고 되어있는 이거는 describe입니다. describe 그러니까 iris set에 대한 설명을 출력하는 거고요. 요거는 iris 데이터에 실제 데이터에 접근하는 것. 요거는 feature name, file name, frame 요거 타겟 네임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주로 사용하는 거는 데이터, 피처 네임, 그 다음에 타겟 네임즈. 요것들입니다. 자, 우선, 자, iris 데이터셋에 대한 설명을 출력하는 방법은 print 괄호하고 iris.describe를 실행시키면은 iris셋에 대한 설명을 출력을 하게 됩니다. 자, 요거를 실행을 시키면요. 밑에 여기 설명이 이렇게 나옵니다. Iris plant dataset. 이거는 붓꽃 데이터셋이다. 그래서 number of instance. number of instance는 이제 그 데이터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instance가 어떤 객체를 의미하는데 여기서는 데이터 하나하나를 instance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number of attribute. attribute는 바로 성질을 의미합니다. 성질, 특징. 그러니까 특징의 개수는 4개다. for numeric. 숫자로 되어 있는 4개의 성질을 가지고 있다. 그 성질은 뭐냐 하면은 sepal length. sepal이 뭐냐 하면은 저도 헷갈리기 때문에 네. 딕셔너리를 한번 찾아볼게요. 네. 뭐였더라? 네. sepal이 꽃받침이네요. 네. 그래서 이제 꽃받침 길이. 센티미터로 된 꽃받침 길이, 꽃받침의 너비. petal length. 패턴은 이제 꽃잎이네요.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 이거를 바탕으로 세 가지의 품종, 세 가지의 클래스로 나뉘게 된다. 세토사, 버지컬러, 버지니카.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누게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각각의 특징에 대한 민, 최소, 최대값, 평균값, 뭐 스탠다드 디비에이션, 표준 편차. 그 다음에 클래스 코릴레이션. 이 클래스와 어떤 그 상관관계에 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The famous Irish database first used by Sir R.A. Fisher. 그리고 이제 여기 줄줄줄줄 이렇게 설명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그림들을 이 주피터 노트북 안에 넣어놨고요. 네. 그래서 지금 제가 그 쉐어해드린 그 노트, 렉처 노트, 드랍박스 사이트 그 디렉토리 안에 이거 다 들어있습니다. 네. 그래서 length, width, length, width 이렇게 생겼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실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부터 아이리스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봅시다. 아, 그래서 이제 그 아이리스 데이터를 아이리스 데이터를 출력을 하면요, 여기 이제 iris.data 해서 출력을 하면은, 자, 내용물이 여기 보시면 이제 array라고 돼 있죠. array. 자, array는 이제 우리가 그 앞서서 얘기를 잠깐 안 했지만은 이제 그 numpy에 보면은, 그러니까 array는 이제 일종의 행렬 같은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행렬, 배열인데요. array를 이제 번역한 배열인데 일종의 이제 행렬 같은 데이터 타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생긴 게 보면은 행렬처럼 생겼죠, 그죠? 옆으로 4개, 밑으로 이제 데이터들이 쭉 이렇게 이제 출력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요게 뭐를 의미하냐면은 첫 번째 행은 하나의 꽃을 의미합니다. 하나의 꽃이고요. 첫 번째 숫자는 바로 여기 있던 이 첫 번째 attribute, sepal length, 꽃받침의 길이, 꽃받침의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가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네 개의 특징이라고 했잖아요, 그죠? 특징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요게 하나의 꽃, 요게 하나의 꽃, 요게 하나의 꽃, 요게 하나의 꽃, 이런 식으로 쭉 데이터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이 데이터 사이즈를 알고 싶으면은 우리가 이제 여기에다가 iris.data 이게 이제 numpy array인데요. shape이라는 거를 이렇게 실행 shape을 쳐주면은 요게 이제 150x4 그러니까 array의 모양을 알 수 있는 건데요. 그러니까 점 shape을 치면은 이제 array의 모양을 알 수 있는데 150,4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제 이 데이터가 150x4 150 곱하기 4 형태의 행렬이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제 타입이 numpy.ndarray, numpy.ndarray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이제 일종의 행렬 같은 거, 일종의 테이블 내지 행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iris 데이터를 엑셀에다가 한번 띄워봤는데요. 지금 여기 이제 이 화면을 보시면은 지금 여기 이제 엑셀이잖아요, 그죠? 자, 엑셀을 이렇게 조금 이제 확대를 했습니다. 자, 엑셀 데이터를 보면은, 자, 여기 보면은 이제 species number.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 요 input 요 네 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목적은 요 네 가지. 요 네 가지 숫자를 바탕으로 요것이 어떤 species냐. 세토사냐, 버지칼러냐, 버지니카이냐. 그것을 알아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만약에 요거를 모른다, 제가 이제 숨겨볼게요. 이걸 이제 숨긴다. 요걸 모른다고 했을 때, 요 네 가지 숫자가 주어졌을 때, 요게 이제 어떤 클래스일 것이냐. 이것을 예측하는 것이 바로 이 문제의 목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데이터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엑셀 형태로 나타내면은 특징 1, 특징 2, 특징 3, 특징 4. 그 다음에 그러니까 칼럼, 열은 특징의 개수와 맨 마지막에 클래스, 정답이 나와 있어야겠죠, 그죠? 정답. 그쵸? 네, 맨 마지막에 정답이 나와 있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정답에 해당하는 거고요. B, C, D, E가 이제 인풋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열은, 아, 행은 데이터, 첫 번째 데이터, 두 번째 데이터, 세 번째 데이터 쭉 해서 전체 150송이의 데이터를 쭉 모은 거죠. 이것이 바로 이제 데이터의 구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요 네 가지를 feature라고 하고요.
여기를 뭐 아웃풋 내지 이제 어떤 우리가 실제 예측해야 되는 값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헷갈리시면은 제가 요 엑셀 파일을 올려놨기 때문에 한번 보시고요. 네. 그래서 어쨌든 지금 여기 있는 요 iris.data에는 요네 가지 피처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저 각각의 칼럼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가 뭐에 해당하느냐? 그것은 바로 이제 iris.featureName을 실행을 하면은 우리가 각 feature 그러니까 특징의 이름을 알 수 있다. 자, 네. 특징을 알고 싶을 때 이제 iris.featureName이라는 거를 치면은 요거를 치면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칼럼이 sepal length 그러니까 꽃받침 그죠? 네.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 꽃잎의 길이, 꽃잎의 너비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iris.target 그러니까 target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측하고자 하는 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iris.target을 실행을 시키면은 바로 이제 0, 1, 2가 나오죠. 그죠? 그 array인데 얘는 이제 1차원 array예요. 그러니까 자, 모양을 보면은 얘는 150, 그냥 돼 있죠? 그러니까 얘는 1차원 array. 그냥 이제 150개의 정수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0번부터 50, 처음 50개는 이 0번 클래스.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예측해야 되는 클래스가 3개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첫 번째 클래스를 우리가 0이라고 하고, 두 번째 클래스를 1이라고 하고, 세 번째 클래스를 2라고 합니다. 그냥 그렇게 이제 임의로 우리가 숫자를 붙여놓은 거죠. 그래서 150개의 정수로 이루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그 각각의 그 타겟의 이름을 알고 싶으면은 iris.targetName가 각 붓꽃, 그러니까 iris의 species, 그러니까 클래스를 알고 싶다면 iris.targetName을 실행시키면 되겠네요. 그러면은 0번 클래스가 setter사, 1번 클래스가 bezier color, 2번 클래스가 버지니카에 해당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정수 0은 setter사에 해당하고요. 1은 버지컬러에 해당하고 2는 버지니카에 해당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되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는 이렇게 생겼고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아주 간단한 이제 제일 간단한 예측 모델 혹은 이제 통계적인 모델을 한번 알아볼 텐데요. 가장 간단한 통계적인 모델은 이제 의사결정나무, decision tree라고 하는 모델입니다. 자, 분류를 위해서 가장 간단하면서도 이제 대표적인 통계 방법이고요.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이용을 해서 비슷한 데이터들끼리 모으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일단 모아지면은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그 데이터를 구별하기 위해서 분류하기 위해서 사용이 되고요. 자, 예를 들어서 처음에 이제 전체 데이터가 있다고 해봐요. 전체 데이터가 있으면은 그 데이터의 특징들을 잡아서 어떤 특징이 뭐 뭐보다 작냐, 크냐, 작냐, 크냐, 뭐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이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하이드로젠 본드 도너가 두 개보다 작다. 몰레큘라 웨이트이 516보다 크다. 그러면은 이제 이니비터가 아니다. 그 다음에 몰레큘라 웨이트이 작고 또 몰레큘라 웨이트도 너무 작다. 그러면 이니비터가 아니고 이거보다는 크다. 그러면 이니비터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사다리를 타서 if 문의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서 이 전체 데이터를 분류하는 것을 우리가 의사결정나무라고 부릅니다. decision tree. 이렇게 나무처럼 생긴 거죠. 그죠? 이렇게
루트에서 시작을 해서 쭉 밑으로 내려가면은. 자, 그리고 이때 나눌 때는 결국에는 데이터셋 두 개를, 그 전체 데이터셋을 어떤 특징을 가지고 딱 나누면은 두 개로 잘 나눠지는가, 그걸 찾아서 그렇게 이제 나누게 돼. 그래서 이때 사용하는 기준은 바로 이제 information gain, 정보, 뭐라고 해야 될까? 정보 이득? 네. 정보 이득이 가장 큰 피처를 기준으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이 정보는 우리가 이제 곧 다루겠지만 이제 지니 임퓨리티 혹은 샤넌 엔트로피라는 값으로 우리가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각각의 나누어진 그룹을 노드라고 부르고요. 그 다음에 한 노드 안에 들어있는 데이터가 서로 유사하거나 완전히 다 똑같은 애들만 모여 있으면은 이제 멈추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새로운 데이터가 일단 한번 트리거 만들어지고 나면 새로운 데이터가 들어오면은 이 if 문들을 따라가서 우리가 어떤 예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decision 트리에 뭐 몇 가지 직관적인 그 예시를 보면은, 자, 뭐 animal인데 깃털이 있냐 없냐, 깃털이 있다. 날 수 있냐 없냐, 날 수 있다 그러면은 호크고 없으면 펭귄이다. 그 다음에 뭐 깃털이 없다 근데 이제 핀, 그러니까 지느러미가 있냐 그러면 도핀이고 아니면은 베어다, 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나누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동물원에 어떤 동물이 있는데 이제 이것들을 이렇게 나눈다는 것, 혹은 이제 뭐 뭘 하지 뭐 이렇게 이제 work to do, 할 일이 있냐? 그러면 이제 yes, stay in, 없으면은 이제 밖으로 나가는데, outlook, 이제 바깥에 날씨가 어떠냐? 날씨가 sunny면은 go to beach, overcast면 흐리면은 달리기를 하러 가고, rainy, 비가 오면은, 자, 이쪽으로 내려가는데 비가 올 때 이제 친구들이 바쁘냐? 그러면은 이제 집 안에 있고, 친구들이 안 바쁘다 그러면은 이제 영화를 보러 간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의사결정을 하는 트리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제 의사결정 나무라고 부르게 됩니다. 뭐 직관적으로 이해하기는 쉽죠, 그죠? 네. 직관적으로 이해하기가 쉽고, 그러면은 지금 아까 봤을 때 이거는 결국 if문을 가지고 이렇게 쭉쭉 데이터를 나누게 되는 건데, 그러면은 도대체 어떤 기준으로 나누느냐, 어떤 기준으로 나누는가 하면은 데이터셋을 가장 잘 구별해주는 특징을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거를 어떻게 quantify, 어떻게 우리가 수치화할 수 있는가? 그건 바로 이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이 늘어나야 된다는 건데요. 정보의 양이 늘어난다라고 하는 거는 결국에는 어떤 것들이 무작위로 섞여 있으면은 정보가 별로 없는 거죠. 그런데 어떤 데이터들이 비슷한 애들만 한 군데 모여 있으면은 그거는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건 정보가 있는 거라고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정보의 양을 계산하는 방법은 뭐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지니 임퓨리티라는 것과 샤넌 엔트로피라는 것이 있는데, 사실 둘 다 거의 똑같은, 사실상 동등한 양을 의미합니다. 동등한 양을 의미하는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 지니 임퓨리티라는 것을 이제 앞으로 많이 사용을 할 거니까 일단 지니 임퓨리티 기준으로 보면요. 자, 어떻게 계산하냐면 이거는 이제, 자, 이 식을 잘 보세요. 1-sigma i equal 1에서 n 클래스, 클래스의 개수인데 지금 아이리스 데이터셋에서는 클래스가 3, n 클래스가 3이죠. 그죠? n 클래스가 3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pi 클래스 1, 2, 3이 있는데 클래스 P1은 1번 클래스의 fraction, 1번 클래스의 확률, 혹은 이제 그 분율이 되고요. 그 다음에 P2는 2번 클래스의 분율, P3은 3번 클래스의 분율이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데이터를 하나로 쭉 그룹핑을 했을 때 1번 데이터만 모여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이런 예시를 봅시다. 그러니까 전부 다 빨간색만 모여 있다. 그러면은 P red는 1이 되겠죠. 그 다음에 P blue는, P green은 0이 됩니다. 근데 이런 상태, 세 개는 빨갛고 하나는 초록색이다. 그러면은 P red는 4분의 3이고 P blue는, P green은
4분의 1이 됩니다. 자, 여기에서는 P red는 2분의 1, P green은 2분의 1.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엔트로피가 이제 그 무질서도라고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이제 빨간색 공과 초록색 공이 있는데, 내가 한 그룹 4개를 무작위로 뽑았단 말이에요. 뽑았는데, 거기에 다 빨간 애들만 있어요. 그러면은 엔트로피가 낮은 거죠. 그죠? 그러니까 무질서도가 낮은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여기에서 어떤 정보를 얻을 수가 있죠. 아, 여기에는 다 빨간 것만 있다. 근데 우리가 이제 빨간 공과 초록 공을 무작위로 뽑았는데, 그러니까 원래 빨간 거 반, 초록색 반이 있는 거에서 내가 무작위로 한 그룹을 뽑았는데, 또 빨간 거 반, 초록색 반이 있다. 그러면은 사실상 이건 뭐 그냥 이제 아무렇게나 뽑은 거나 똑같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정보를 더 얻은 거라고 볼 수가 없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제 information gain이라고 부르고요. 이제 그 어떤 세트를 두 개로 나눴는데, 그러니까 이제 빨간 공과 초록색 공이 섞여 있는데 어떤 기준으로 딱 나눴더니, 어떤 기준으로 딱 나눴더니 빨간 거, 이쪽은 빨간 거, 이쪽은 초록색, 이렇게 깔끔하게 나눠졌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정보를 얻었다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우리가 아이리스 데이터셋의 경우에는 클래스가 세 개잖아요. 그죠?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꽃잎 길이가 얼마 이상인 것과 얼마 이하인 걸로 딱 나눴더니 두 개의 품종이 깔끔하게 나눠진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 요 if문을 사용함으로써 정보가 늘어났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는 겁니다. 하여튼 지니 인덱스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조금 다시 한번 더 설명을 자세히 하도록 하고요. 여기 일단 넘어가고요. 네. 그래서 일단은 classification tree라고 하는 것은 일단은 이렇게 생긴 겁니다. decision tree는 이렇게 생긴 겁니다. 그러면은 이런 decision tree를 만드는 것이, 만드는 방법이 바로 이제 요 scikit-learn 안에 들어 있습니다. scikit-learn 안에 tree라는 서브 모듈로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자, 그래서 이제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decision tree를 우리가 이제 decision tree의 예제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이제 decision tree는 디시전 트리의 자세한 내용은 요 scikit-learn 디시전 트리 사이트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확인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혹시 하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은 여기를 좀 참고를 하셔도 좋고요. 자, 일단은 우리가 이제 디시전 트리 함수를 불러옵시다. 여기에서 이제 from scikit-learn import tree 하면은 일단은 decision tree 함수를 불러왔습니다. 자, 그리고 iris 데이터셋을 이제 로드를 해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아까 위에서 했던 거랑 조금 다르게 이제 그 괄호 안에 로드 데이터 안에 우리가 이제 아까는 dataset.loadiris를 그냥 했는데, 이번에는 dataset.loadiris return x, return underscore x underscore y equal true라는 옵션을 주면은 이것들이 이제 요 함수가 x와 y 두 개의 값을 리턴하게 됩니다. 아까는 이제 한 개를 받았잖아요. 그죠? 아까는 iris라는 한 개의 변수로 받았는데, 그랬더니 이제 sk-scikit-learn utils 밑에 있는 bunch라는 클래스 타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번에는 여기 이제 return xy, 그러니까 xy 형태로 return 해라 라는 옵션을 썼더니 x와 y, x array와 y array 두 가지로 이제 return 하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제 x에 뭐가 들어있느냐, x를 출력해 보면은 바로 아까 봤던 이 feature들, 그죠? 여기 이제 있던 데이터 5.1, 3.5, 1.4, 0.2 요 값들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꽃의 네 가지 특징들에 대한
정보가 X 안에 이렇게 쭉 들어있는 겁니다. 그죠? 네. 그래서 X 안에 이렇게 쭉 들어있는 거고요. 그래서 X는 어차피 X는 이제 그 numpy array가 되고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X.shape을 확인해 보면은 150,4. 그러니까 이제 행이 150, 열이 4인 150 곱하기 4인 150 곱하기 4 형태의 행렬이라고 보면 된다. 행렬이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print y를 하면은 이렇게, 그러니까 0001112 아까 iris.target을 출력한 거랑 이제 똑같은 값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이제 iris를 받은 다음에 iris.data와 iris.target으로 접근할 수도 있고요. 각각의 값을. 아니면은 이렇게 받아서 x와 y, 그러니까 x가 input, y가 output. 네. x와 y 이런 식으로 우리가 이제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x에는 요 네 가지가 들어있고요. 네. 150 송이에 대한 요 네 가지 피처 정보, 특징 정보가 들어있고 y에는 012 클래스 정보, 타겟 정보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요게 우리가 지금 정답 예측해야 되는 값이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그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을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제 트리 밑에서 트리라는 모듈에서 이제 decision tree classifier를 불러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decision tree classifier가 이제 그 실제로 분류를 그러니까 classification을 수행하는 이제 함수가 됩니다. 사실은 함수라기보다는 클래스.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이제 clf equal tree.decisionTreeClassifier라고 했죠. 그러니까 이 clf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하고 나면은 이 clf는 이제 decision tree가 준비된 겁니다. decision tree. 그러니까 CLF는 클래시피케이션을 수행하는 디시전 트리가 생성된 겁니다. 일단은 이제 껍데기가 생성된 거죠. 그러니까 이제 즉 일단은 이제 그 껍데기가 그러니까 빈 모델 그러니까 빈 모델이 이제 생성이 된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학습을 시켜야겠죠? 네, 학습을 시켜야 돼.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바로 이제 실제로 학습을 시키는 부분이 요 바로 아랫부분인데요. 이제 여기가 바로 이제 핏입니다. 실제로 학습은 바로 이제 .fit이라고 그러니까 fit이라고 하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수행한다. 실제로 학습은 이제 여기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내가 이제 엔터를 치면은 자, clf는 이제 clf.fitxy. 자, 여기에서 이제 fit xy에서 이제 아까도 얘기했지만 x는 입력 특 input feature 그러니까 입력값 해주는 특징이 되고요. y는 정답 혹은 이제 예측해야 하는
타겟 값이 됩니다. 값을 넣어줍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학습 CLF가 이제 비어 있었는데 핏을 돌리면은 요 X와 Y 데이터의 기반으로 이제 피팅을 해라. 피팅을 한다는 게 바로 이제 학습이고요. 피팅을 하고 나서 그거를 다시 CLF 자기 자신에다가 이제 집어넣어라. 이런 뜻이 됩니다. 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이렇게 하면은 학습이 진행이 되는데요. 뿅. 근데 아주 빨리 끝났죠. 그죠? 엔터 치자마자 여러분들 컴퓨터에서 돌려도 엔터 치자마자 그냥 끝날 거예요. 왜냐하면은 지금 데이터가 150개밖에 없기 때문에 계산이 매우 빨리 끝납니다. 자, 그러면은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게요. 트리가 어떻게 생겼는지 살펴보기 위해서 트리라는 모듈 안에 플라트리라는 메소드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여기 이제 그 디시전 트리 요 사이트에 가면은 여기 잘 나와 있어요. 여기 이제 여기 있는 예제와 동일한 겁니다. 그래서 요 이제 tree.plottree 안에다가 요 이제 CLF 우리가 만든 클래시피케이션 트리를 집어넣고 이렇게 이제 돌리게 되면은 시각화를 시켜 보면은 자, 요렇게 뭔가 알아보기 힘들게 쭉 나오는데요. 여기 마지막에 가서는 요 그림이 나옵니다. 그림. 이 그림은 실제 아까 우리가 이제 그 여기에서 봤던 요거랑 똑같은 그림이 됩니다. 그러니까 어떤 기준으로 얘를 어떻게 나눴느냐 라는 건데요. 지금 그림이 너무 작죠? 그림이 너무 작아서 잘 안 보이니까 우리가 이제 그림 크기를 좀 키워 봅시다. 자, 이 그림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이제 그 맵플랏 라이브 메스플랏 라이브러리의 그를 이제 기반으로 그려지는 거라서 일단은 맵플랏 라이브를 이제 로드를 하고요. 그림 사이즈를 바꾸기 위해서 이렇게 이제 plt.figure를 하면은 지금 제가 하여튼 이 앞부분은 다 설명을 못 드렸는데 지난 시간에 그러니까 여기 요게 이제 각각이 뭐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대충 설명을 드리면요. 일단은 plt.figure를 하면은 새로운 그림 1번이라는 그림 파일을 하나 생성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figure 사이즈가 이제 16 곱하기 16이다. 그러니까 16 곱하기 16 사이즈. 이게 이제 16인치 곱하기 16인치. 요 숫자를 바꾸면 그림 사이즈를 우리가 바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이제 빈 그림 하나를 생성을 하고요. 이 그림에다가 add subplot. 이 그림 안에다가 이제 축을 집어넣습니다. 111. 요거는 이제 나중에 그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지난번에 설명하지 않았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 하나의 그림 안에다가 여러 개의 플롯을 그릴 때 이제 요 숫자 세 개가 이제 가로 몇 개, 세로 몇 개, 그 다음에 지금 내가 그리는 그림이 몇 번인가. 그거를 의미하는데 일단은 딱 플롯 하나만 그릴 때, 그래프 하나만 그릴 때는 일단 111을 써주면 됩니다. 111을 써주고 이제 여기에다가 이제 엑시스를 집어넣어. 자, 그 다음에 이제 요 그림을 그릴 때 여기 이제 AX equal axis equal AX. 그러니까 지금 여기에 있는 요 AX는 옵션 이름이고요. 여기 뒤에 있는 AX는 여기에서 만든 축 이름입니다. 축에 해당하는 변수인데요. 네. 그러니까 뭐 헷갈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뭐 이렇게 줘도 됩니다. 이렇게 줘가지고 이제 일단 그림을 그리면은 네, 좀 크게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요거를 다 이해를 못하더라도 일단은 제가 요 노트북 파일을 올려놓을 테니까 하나씩 바꿔가면서 한번 테스트를 한번 해보세요. 네. 자, 이렇게 해서 그림을 그리면은 자 보시다시피 이제 커다란 그림이 이렇게 그려졌죠. 네, 커다란 그림이 그려졌습니다. 자, 요 그림을 보면은 우리가 이제 뭐를 해석을 할 수가 있냐면 자, 맨 위에는 일단은 모든 데이터에서 출발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이제 샘플이 150개가 있다는 거죠. 150개. 그 다음에 현재의 지니 임퓨리티 값이 0.667이라는 겁니다. 0.667. 그런데 이제 이거를 X에
3번 feature. 그러니까 x가 어떻게 돼 있죠? x가 feature가 4개가 있었죠. 0, 1, 2, 3. 그러니까 feature가 4개 있었으니까 맨 앞에 있는 게 0, 1, 2, 3. 파이썬은 0부터 카운트 하니까. 그러니까 네 번째 feature가 0.8보다 작거나 같은 애들 작거나 같은 것을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다는 거죠. 그렇게 나눴더니 그리고 여기 보면 value가 50, 50, 50이라고 돼 있는데 그러니까 이 iris 데이터셋 자체가 어떻게 돼 있었죠? iris 데이터셋 자체가 각각의 클래스가 50 in each of three classes. 그러니까 각각의 클래스가 50개의 데이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토사 50개, 그러니까 0번 클래스 50개, 1번 클래스 50개, 2번 클래스 50개를 의미합니다. 그죠? 그러니까 그 아까 뭐라 그랬지? 0번 클래스가 올라가기 어려우니까 네. 0번 클래스가 세토사, 1번 클래스가 버지컬러, 2번 클래스가 버지니카라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0.8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더니 세토사가 깔끔하게 그러니까 이제 4번 피처. 4번 피처가 뭐였죠? 4번 피처가 이 요 petal width 꽃잎 너비가 0.8cm 이하인 거를 다 골라냈더니 세토사가 이렇게 깔끔하게 갈라진 거죠. 그러니까 얘는 똑같은 애들만 따 모여 있으니까 지니 임퓨리티가 0이 나왔습니다. 0. 그죠? 여기 이제 얘네들은 세토사밖에 없어요. 세토사밖에 없는 그룹이고 여기는 이제 세토사만 다 모여 있으니까 더 이상 나눌 필요가 없죠. 이렇게 나눴더니 세토사와 세토사 아닌 것들. 그러니까 버지 컬러와 버지니카. 이 두 가지가 남은 거죠. 이렇게 두 가지가 남았는데 다시 이제 꽃잎 너비였나요? 길이였나? 하여튼 이 4번으로 4번 피처가 1.75보다 작거나 같은 걸로 나눴더니 이번에는 요 49,5 그러니까 요 1번 클래스 버지 컬러 클래스가 대부분이고 버지니카가 5개 들어있는 그룹이 됐고 이 꽃잎 길이가 꽃잎 너비였나요? 하여튼 요게 이제 1.75보다 큰 것들만 모았더니 이제 대부분이 이렇게 이제 버지 컬러로 이렇게 구별이 되었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요거를 다시 한 번 더 이제 요 이번에는 X2번 세 번째 피처 가 패턴 랭스네요. 꽃잎 길이네요. 네, 꽃잎 길이. 꽃잎 길이가 4.95보다 작거나 같은 거 큰 거 이렇게 나눴더니 이제 대부분의 또 이제 여기 이제 약간 섞여 있는 요 세 번째 그룹이 이쪽으로 거의 다 가고 얘네들은 이제 47,1 대부분 이제 1번 그룹 버지 컬러에 해당하는 애들만 여기 모여 있는 거죠. 그리고 다시 한 번 더 요 기준으로 나눴더니 이제 버지 컬러인 애들만 이렇게 딱 나눠졌고 여기는 이제 그 버지니카인 것만 하나가 남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지금 두 개, 네 개가 섞여 있는데 다시 요 기준으로 나눴더니 3개, 2개, 1개. 그 다음에 요 기준으로 나눴더니 2개, 1개. 이렇게 나눴다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는 이제 사실은 이제 뭐 특별히 더 나눌 게 없는데 이제 그러니까 1, 요 버지 컬러 1개, 버지니카 45개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요렇게 거의 대부분 버지니카지만 얘네들을 이제 또 구별을 해보자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이번에는 두 번째 피처가 3.1보다 작거나 같은 것들만 모았더니 이번에는 이제 0, 1, 2 그러니까 이제 이거보다 큰 애들만 모았더니 이제 버지니카 43개가 여기 다 모였고요. 그죠? 여기에는 이제 3개만 남았고 다시 요거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체 데이터 150개를 각각의 피처 얼마를 기준으로 이렇게 나눴더니 이렇게 이제 각각 품종이 이렇게 분류가 되었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순서도 그러니까 이런 트리 형태로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렇게 비주얼라이즈를 할 수 있다는 것까지 봤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것들을 각각 그 피처에 따라서 이렇게 나눈 걸 보면은
이렇게 이제 X축은 sepal length, 그 다음에 sepal width, sepal이 계속 헷갈리네요. 네. 꽃받침, 네, 별로 쓸 일이 없는 단어다 보니까 꽃받침 길이, 꽃받침 너비로 이렇게 플러스를 해보면은 세토사는 여기 있고 버지칼라와 버지니카는 중간에 약간 겹쳐 있고 그 다음에 또 다른 특징 두 가지로 XY로 그리면은 이렇게 나와 있고 또 다른 특징으로 그리면 이렇게 돼 있고 그래서 각각의 세 가지, 네 가지 특징이 있었는데 4 컴비네이션 2를 하면은 어떻게 돼요? 4 컴비네이션 2를 하면은 여섯 가지 조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여섯 가지 조합으로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려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이제 각각 클래스에 따라서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비주얼라이즈 이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렇게 트리를 우리가 만들어 볼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바로 이제 지금 방금 우리가 살펴본 게 이제 디시전 트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이런 디시전 트리를 가지고 뭐 다른 데 여러 가지 응용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뭐 중고차의 가격을 알아본다거나 뭐 하여튼 뭐 중고 물품에 있는 거의 가격을 알아보겠다.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당근마켓에 있는 뭐 비슷한 어떤 물품들의 데이터를 쫙 모아가지고 걔네들의 특징을 추출을 하고 가격을 이제 내가 예측하고자 하는 타겟값으로 잡아서 이런 이제 디시전 트리에 집어넣으면은 아 대략적으로 이제 뭐 어느 정도 사용한 어떤 품목은 이제 얼마쯤 하겠다 이렇게 우리가 예측하는 모델을 세워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이제 가장 간단한 머신러닝 모델인 이제 디시전 트리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한번 지금 살펴봤고요. 그래서 처음이라서 조금 안 익숙할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그 주피터 노트북을 꼭 한 번씩 실제로 따라해 보면서 한번 만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 개념을 잡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이제 깊이 들어가서 이제 뭐 랜덤 포레스트나 SVM 이런 모델들에 대해서 조금씩 더 알아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판다스에 대해서도 시간이 되면은 조금 더 다뤄보고요. 그렇게 해서 목표는 이제 그 11월 말 12월 초까지 일단은 이제 간단한 예측 모델 만드는 실습을 한 두세 가지 하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어떤 프로젝트를 여러분들 나름의 그 예측 모델을 만드는 연습을 해서 이제 보고서를 쓰는 거를 이제 해볼까 합니다. 네. 일단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수고하셨습니다.